이번에 단식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좀 의구심을 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단식에 집착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진공 선생은 단식을 왜 하시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의식 속에서요. 이제 우리가 또 그 가는 방향이 프라나 호흡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흡식에서는 이 단식이 그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호흡식의 여정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죠. 과정이. 그냥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거죠. 거의. 네. 그냥 네. 우리들 어떤 경우냐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네. 일반 사람들이 뭐 어디 여행 가듯이 예. 우리는 뭐 그냥 우리의 그런 장기 오장육부를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 뭐 별다르게 특별한 그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예. 여러분들한테 우리 단식을 해갖고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드러낼 게 없어서 단식하는 걸 드러내겠어요? 먹을 때는 또 잘 먹습니다. 단식할 때는 딱 단식하고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 영상을 아주 깊게 안 봤으니까요. 그 전부터 우리가 한 7년 전에 그 영상부터 이제 좀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예. 전혀 모르고 도대체 좀 뭐 하시는 사람이냐. 응? 스님이 돼서 예. 뭐 자랑할 게 없어서 예. 단식하느냐 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단식이 그러나 그 표현만 봤지 실체 왜 단식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걸 낱낱이 영상 올릴 때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 의식 안에서 너무나 그거는 좀 자연스러운 거다. 뭐 아는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영상을 보고 아 좋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싫은 사람은 예. 안 보면 돼요. 예. 뭐 그렇게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예. 이 의식원에서 너무나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데 예. 뭘 고민할 게 있어요. 예. 아 내 뜻에 안 맞으면 안 가면 되지. 뭐 이래라 저래라 예. 감나라 판나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보라고 올리는 영상이에요. 이거는 예.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라고 만드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모든 댓글들은 분별심입니다. 마음이 일으키느냐.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말이라든가 생각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초보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출가한 사람들 뭐 출가자도 괜찮고 일반인으로서 나는 수행해야 되겠다. 나도 진짜 그 깨달음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오류에 잘 빠지거든요. 그래 처음 출가하는 자들이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정말이죠. 저는 무지막지하게 출가했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슬픔과 이 분노를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난 출가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88년도 87년도 요 시기인데 뭘 알아요, 제가. 뭐, 20대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단지, 아, 여성 스님이 있다. 이 한마디에 나는 출가했거든요. 그래, 출가해가지고 뭘 가르쳐요? 시작하면 뭐 합니까? 뭐, 저 일 시키고, 뭐, 불사하는데, 뭐, 나무 날라야 되고, 또 일꾼들 밥 해줘야 되고, 근데 불 떼야 되고, 방, 그때는 다 불 떼는 방이 많았으니까, 방방이 불 떼야 되고, 그리고는 뭐, 수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뭐 연물 내오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세월이 시작점이 그거였는데요. 그게 10년간을 저는 정말이지 일만 했어요. 그리고 단 하나도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냥 연물 내오라. 그래서 내가 지나고 생각해보는 건 왜 그랬을까? 왜 스님들이 그렇게 일만 시키고 했을까? 그러니까 좀 무지한 놈이 그냥 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럼 너가 세속적인 어떤 삶들을 뭐 포기하라. 뭐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뭐 진공 선생은 어떤 길로 걸어왔어요? 주로 이제 그 내면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처음부터 내면의 길을 걸었어요?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저도요 이제
소위 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요. 일종의 이제 그 내면의 소리래. 내면의 소리는 다양합니다.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환상 혹은 환영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직관적인 어떤 생각이라는 느낌으로 오는데, 이제 다양한데, 내면의 귀를 기울이니까요. 우리가 꼭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귀를 안 기울이면 목적지에 갈래켜야 돼요. 계속 뺑뺑이 돌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이제, 사람은 여러 가지 그 구도의 길이 있거든요. 깨달은 이게. 대부분은 잘 내면의 길을 기울이는 방법을 모르고요. 또, 그런데, 보통 이제 외부적인 길. 그러니까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라든가 무슨 종교에 가가지고 어떤, 아니면 어떤 이제 스승들의 이제 가르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내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줄 때 그 길을 기울이는 게 가장 좋고요. 거기 어렵다면 이제 외부의 길은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떠돌고요. 방황도 하고요. 또 이 스승, 저 스승 찾아다니고요. 이런데, 외부의 길 중에 정말 참 스승,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가장 큰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강원 가서 1학년 때부터 제가 4년간을 스승을 찾아서 그동안에 이제 행자 생활과 긴 시간 동안 헤맸으니까 이제 강원에 가서 경을 보면서 이제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스승들을 찾아가면은 늘상 하는 말들이 그랬어요. 네 지금 뭐 하노? 그래. 내가 예 지금 뭐 사집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좀 하고 오지. 못난 놈.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때 만약에 지금 저였다면은 지금 진공 선생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하고 오지. 그냥 이렇게 혼줄만 냈겠어요?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예, 다른 방법으로요. 이렇게 저희가 하는 방식은 조금 독특합니다. 스승을 올바른 스승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그때 충분히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때 그 만났던 분들 무계종에서 말하는 소위 이제 큰 스님 정도에 되는 종정급 스님들 그 스님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들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이렇게 힘겹게 또 보찜 하나 반항 하나 지고 이렇게 찾아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은 지금 제가 만나려고 했던 그 스님들은 다 떠나셨는데요. 지금 이제 머릿속에 다 있죠. 그 사람 만났던 상황이라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도 얻은 거 없이 내가 이제 공허하게 돌아왔을 때 그 마음조차도 지금 내가 그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포기의 과정이지 않았을까? 뭐 제대로 된 스승도 만날 수 없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차츰차츰 내 삶에서 시간들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이제 다 포기를 하게 됐거든요. 내가 뭘 더 이상 이 종교에서 어떤 사람한테 뭘 얻으며 내가 뭘 할까 하고 포기가 일어났을 때 그냥 제가 딱 유일하게 하나 했던 게 그래 자급자족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하자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그 포기가 근데 이제 지금 진공 선생 오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면서 진공 선생 만나서 정말이지 완전한 포기까지도 진짜 일어났죠. 진짜 뭐 법당에 대한 포기뿐만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근데 이 진공 선생 온 날짜도 타파한 날 왔어요. 타파. 19년 9월 22일 날. 그게 타파가 온 날이거든요. 하동에 태풍이 네 번째 태풍이 타파였는데 그때 오후에 진공 선생 오시고 나서 그 다음 날 내가 진공 선생의 이제 근기를 알아봤죠.
내 그때 진짜 의식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한 닭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닭은, 아니, 볼품이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근데 에라, 볼품이 없는 닭이라도 내가 잡아야겠다고 딱 잡았는데요. 이렇게 큰 완전히 공작생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피리한 닭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이런 새가 될 수 있어? 그 나도 모르고 이제, 그리고 언뜻 일어났는데, 그날 진공선생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진공선생이 그냥 여성도 아니고요, 남성도 아닌, 이만 이식, 의식이 온 것이죠. 의식이 왔는데, 제 눈에는, 그때 눈에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모습으로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초심의 수행자의 마음에서, 그때 진공선생은 정말이지, 그때 나한테 무슨 마음으로 그 의식을 넘어서라는 그 책을 들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뭐 자연스럽게 내면에서야 일종의 이제 그 다 가르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로 어떤 직관적인. 근데 타파에 그때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도 그 조그만한 차가 안 그럼 날아가게 생겼던데. 아, 그때도 조금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요. 내면에서 날짜를 언제 딱 가라 하는 것도 왔었어요. 날짜도 왔었어요? 예. 나한테 오기 전에는 그 천주교 쪽에 마지막 가진 게 천주교 아니었어요? 예, 종교가, 예. 성당에 다녔으니까요. 한 성당에 몇 년이나 다녔어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명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가 바오로였어요. 바오로? 예. 99년도 같으면 2015년쯤에 거의 모든 종교를 다 버렸으니까 한 16년? 한 17년 정도? 그럼 진공선생, 예. 그럼 그때까지는 어쨌든 기독교하고 천주교에 오래 다녔잖아요. 예. 꽤 오래 다닌 걸로 알고 있고, 또 마지막 오기 전에도 신부님 저기 예. 목사님이랑 같이 좀 생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마지막 목사님이랑 생활하고, 어쨌든 나는 스님이잖아요. 예. 뭐, 어쨌든, 승려증 있는, 아직은 승려증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그 불교에 대한 그런 관념? 그런 건 없었어요? 특히 기독교 쪽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안 좋게 보거든요. 조금 공격적이고요. 조금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오해였어. 근데, 제가 이제 대구에 그 종교인 평화회에 가면 그 각 종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뭐 불교, 기독교, 또 천도교, 또 원불교, 유교, 이래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래야지만 소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거든. 각 종교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알게 되지, 자기만의 종교만을 고집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아니, 근데 진공선생, 우리 집에 그때 제가 여기에, 예. 어쨌든 뭐 아주 볼품없는 조그마한 막사였지만은, 예. 혼자 있었었기 때문에, 진공선생, 예.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처음에, 초기에? 전혀, 제가 원래 차에서만 살았기 때문에요. 뭐, 전혀 차에서, 이렇게 자더라도 전혀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뭐, 그래. 그 차에서 자는 거는 혼자 있었지만은, 예. 여기는 그래도 또, 예. 그, 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쭉 생활하면서, 진공선생님 생각하는 초심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만약에 진공선생님이 안내를 하겠다면은 어떻게 진공선생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 이 부분에 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깨달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이제 종교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불교하고 주로 이제 교회나 성당 이게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종교로부터 시작한다 해도 결국 거기 외부의 길이거든요. 종교를 찾고 종교에 의지해서 뭔가 거기에 깨달음을 얻겠다. 그거는 이제 외부의 길인데 반드시 마지막에는 내면의 길로 사람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게 유일한 길이니까 그 길이. 예. 먼저 외부의 길을 갔다가 내면의 길로 돌아오거든요. 그거 이제 타력신앙이라고 그러거든. 예. 타인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나 뭐 부다나 예. 아니면 뭐 하나님이나 이런 분들을 의지해서 나의 가정과 평안과 행복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 거라는 그런 이제 의지하는 거죠. 그런 다른 신한테 의지하는 것이고 이제 자력 신앙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의지해서 살아라. 그래서 부처님도 마지막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란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마지막에 수행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그랬거든. 스스로의 등불을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부처의 제자였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 나의 말에 의지해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의지해라 할 건데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우리 진화를 찾는 그 자기 본성을 찾는 공부가 예. 이거를 브라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무슨 신앙이죠? 인도의 예. 힌두 신앙인가 그게? 예. 나는 힌두교는 잘 모르지만은 뭐 힌두 신앙에서 왜 참나를 찾는 게 힌두 신앙이라고 하시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참나라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진짜 자기를 찾는 공부거든요. 자기를 찾는 공부에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자기 의식을 찾아 들어오는 자기 스스로를 찾는 공부 말고는 길이 없는데 어디를 가서 찾아오릴까? 그 길을. 그래. 부도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 반드시 뭐 자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야 하려고 이제 외부의 길로 찾다가 어느 단체에 잤습니까? 명상 수련센 뭐 수련을 하는 단체라든가 무슨 좀 그런 데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종교에 너무 깊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돼가지고 종교차도 뭐 그냥 예. 져버리고 그냥 종교에 몰입하는 경우 있죠. 예.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뭔가에 푹 빠지고 싶은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진짜 자기를 찾는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공 선생이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저의 경험과 제가 걸어왔던 이제 그 과정에 보면요. 우선은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 개체로서 내가 이것을 깨닫겠다. 진리를 깨닫겠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예. 더 에고에 빠지죠? 예. 한 개인성을 강화시키거든요. 한 개인이 깨닫는다 하는 건 없습니다. 한 개체가. 한 사람이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정진해서야 진정한 참나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원래 이제 개인이라 하는 게 항상 요 몸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 몸에는 이름이 있거든. 아무개 누구라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그러니까 가장 뭐, 요긴한 길. 예. 뭐 첫 걸음이, 저는 이제 의식에 확고하게, 마음을 거기에 딱 두라. 자기가 의식이라 하는 걸. 현현된 의식. 내가 있다라는 그 예. 의식. 거기에 확고하게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거든. 만약에 한 개인의 수준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됐습니다. 이 한 개인이 아니거든.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다고 마음도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개인인가, 한 몸인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과정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한 개인으로서, 한 개체로서,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듣잖아요. 그것부터 모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한 개인이 이제 수행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예. 예로서 내가 20대 출가해가지고, 뭐, 100일의 기도를 뭐 몇 번을 했고, 선빵은 뭐, 20안걸 넘게 했고, 그러면 한 내가 성주 스님이라는 이 자체가 아주 열심히 수행을 한 거예요.
예,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나의 수행에 대한 애고는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불교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판대가 묻었다 이래. 선방에 문고리를 많이 잡고 맨날 그놈이 동한 거 하한 거 결제를 하고 맨날 들어가고 앉아가지고는 이먹고 이먹고를 수천 번 수십만 번 내가 이먹고를 하고 했어도 그게 정말 내가 수행한다고 하는 그 애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거는 거기서 이제 멈춰버려. 수행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완전히 포기가 돼야 돼. 나라는 한 사람이 열심히, 몇십 년을 나는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나는 헨주다화를 하고 뭐 무문가를 하고 정말 이제 뭐 나는 뭐 풀리만 씹어먹고 생식만 하면서 내가 이런 수행을 했다? 그거는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말하면. 내가 승려라는 지금 생각조차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뭐 희미해요. 저는 솔직히 내가 뭐 승려다 뭐 어디에서 뭘 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왜 승려가 힌두교적인 수행을 하느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미 색깔이 없는데 내가 색깔이 없는데 내가 색깔 있는 말을 안 해서 안 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은 그게 힌두교가 되는 그런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사실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원성이다. 저거는 지금 승려대 승려 아닌 부따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 외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포기한 자는요. 다 포기한 자는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있다밖에 없어요. 내 의식 하나로도 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정말이지. 나한테 뭘 더 받아내시렵니까? 승주한테 뭘 더 받아내시렵니까? 지금 우리는 남아있는 거는 저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단지 저는요. 모름 속에 들어갔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한 개인의 개체성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깨달음의 길은요. 한 개인이, 그래 우리는 석가모니 부따를 한 개인으로 바라보거든요. 사람들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이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현현된 의식이었습니다. 부따는. 석교의 예수는 현현된 그리스도. 현현된 의식이었어요. 이 의식이 형성하면 당나귀의 몸이 되고요. 뭐 곤충의 몸에 형성하면 곤충이 되고 의식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의식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개인으로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 길로 가다가니까 그리고 이걸 이 공부는 얻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포기의 길이랄까요? 완전히 근데 이 공부를 해가지고 얻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잃어버립니다. 예. 예. 그동안에 뭐 어떤 공부를 했든 그게 다 다 돼버려요. 버리고 포기하고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진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는 다 포기할 수 있을 때.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아무것도 모름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게 뭐, 내가 몸이다. 예. 아니면 내 마음이 뭐 이런 수행을 했다. 뭐, 이 몸으로 내가 어떤 수행을 했다. 그게 없어요, 그게. 예. 하나도 그래, 없어요. 그래,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이 길을 가시는 분들의 99.99%가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공부와 수행으로서 한다는 거기에 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버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이 몸 마음이 나라는 생각이 그 애고가 남아 있는 한 결단코 참 나를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사라져야만 결코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어야만 진짜가 보이죠 그때가. 진짜 참 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또 뭐 누가 오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경기도 안성에서요. 이제 이 의식에 대해서요.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손님 맞이 또 해야 되겠습니다. 모두들
안 그래도 태풍도 지나가고 다시 또 폭염이 전국적으로. 저희들 뭐 단식이 한다고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분산에서는 예 나름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아서 이 의식이 알아서 잘 하겠죠 뭐. 예. 단식은 자유로움이거든요. 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먹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안 먹어서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예. 예. 야동에서 진공 여유였습니다. 예.